자, 5과의 1번 시작하겠습니다. People, 사람들. Mentally preparing. 아, 동사 나올까 싶어서 봤더니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people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prepare for가 준비하다, 대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A challenge. 괄호 한번 닫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challenge는 왜 어려움이나 난관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어려움이라는 걸 뜻합니다. 어려움을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often focus on, 초점을 맞춥니다. A positive outcome,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광펜 한번 딱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그래서, 그래서 접속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their subconscious mind, 그들의 잠재의식이 will propel, 단어 하나 외워주세요 얘들아. 프로펠이 무슨 뜻이야? 추진하다.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나아가게 합니다. 추진시킵니다. them, 그 사람들을, to, 전치사입니다. 어디로, success, 성공으로까지 추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자체가 지금 주제문이라고 일단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 방법이 이건 거잖아.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자, 결과가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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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A young bull rider는 사례가 되겠네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되게 젊은 황소 타는 사람이 proved, 증명해냈다라는 거야. 무엇을? The power of the subconscious, 잠재의식의 힘을 증명해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재의식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잠재의식이 나를 성공으로 가게 한다라며. 그래서 그 힘을 증명해냈습니다. 바이 보암으로써. Using this technique, 이 기법을 씀으로써.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기법은 우리가 아까 주제문에서 확인했던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것. 요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됐대요. In bull riding, 황소를 탈 때 the goal, 목표가 뭐였냐면 is to stay, 머무르는 것이었대요. On the bull, 황소 위에서 for 8 seconds, 8초 동안 머무르는 게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the beginning, 초반에 of the man's career, 이 남자의 경력 초반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짜 시절에 he constantly, 그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worried about,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Getting thrown often too fast. 자, 여기 어법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Getting thrown off, 형광펜 한번 하고 그리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Get 플러스 throw니, throw의 pp잖아요. 그래서 get 플러스 pp는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니? 수동태고 수동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 throw off란 단어를 먼저 외워봅시다. throw off가 내동댕이 치다란 뜻이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getting thrown off는 내동댕이 쳐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too fast, 너무 빨리 내동댕이 쳐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 올라가자마자 getting thrown off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예시에서 getting thrown off too fast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주제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면 얘는 처음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야? negative outcome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지. 그럼 당연히 뒤에 뭐 나오겠냐? 실패했다라고 나오겠죠. And each time, 세모 한번 해주시고요. 접속사 들어갑니다. each time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황소를 탈 때마다 he would get thrown off, 여기서 말하는 apostrophe to는 would라는 뜻입니다. 그는 뭐뭐 하곤 했다. get thrown off, 형광펜 다시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수동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동댕이 쳐졌다. After only a couple of seconds, a couple of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뭐 겨우 2초 만에 내동댕이 쳐지곤 했습니다. 당연히 실패를 했죠. One day, 어느 날,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focusing on, 집중하는 대신에. 자, on 뒤에 목적어 한번 보세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what could go wrong, 잘못될 수 있는 것,
거시다 얘들아,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서 고가 가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되다,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야. 잘못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럼 일단 다시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네거티브 아웃컴이 되겠죠.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He decided to think, 그는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뭐에 대해서만. What could go right, 잘 될 것, 그치? 올바르게 될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우리 아까 주제문에서 봤던, 그치, 파지티브 아웃컴이 되겠네. 자,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콤마가 찍혀 있거든요. 자, 이 콤마 동그라미 한번 내주시고, 이게 동격입니다. 뭐랑 동격이냐면 우리 금방 여기서 봤던 what could go wrong을 요렇게 동격으로 받아준 거야. 잘 될 것, 즉 뭐냐, all the money, 온갖 돈. He would earn 괄호 해주시고 요렇게 수식입니다. 이때 드도 우드야. 그가 벌게 될 온갖 돈. 그리고 and the fans, 팬들. 어떤 팬들? 그가 끌어모을 온갖 팬들. 이게 결국은 동격으로 뭐 얘기하는 거냐? What could go right, 즉 positive outcome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뒤는 볼 것도 없이 성공했다, 맞죠? Sure enough, 뭐 말해 뭐해 이런 뜻이야. 당연히 he stayed, 그는 머물렀죠. On the bull, 황소 위에서. For a second, 8초 동안. That day, 그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뭐가 뭐래?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했대.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여기서 하나 얘기를 좀 할 건 뭐냐면, 자, 챌린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얘는 빈칸 문제였지만 나중에 뭐 요약문이라든지 주제 요지 이런 걸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거잖아. 어려움에 대비를 할 때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란 단어를 좀 바꿔봅시다. 에이? 하드십. 그러니까 약간 좀 센 단어긴 해. 분명히 챌린지보다는 하드십 하면 이제 역경, 고난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하드십도 뭐 있을까요? Adversity. 그 다음에 oh dear. 약간 이제 좀 고난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거를 대비를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더니 괜찮았다. 그러면 outcome이란 단어도 얘들아, 사실은 result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onsequence 요런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됐지요? 그래서 주제문만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크게 뭐 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2번 들어갑시다. 자, 얘는 어떤 얘기냐면 잠자리가 바뀌면 잠 못 자는 사람이니? 잠 못 자는 사람이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반에 최소 없다. 학원에서 잘 자, 학교에서 잘 자, 독서실에도 잘 자. 누구 다현이야 그거? 고알라라서 그래, 고알라. 아무 때나 잠 잘 자. 그래서 제 잠 못 자는 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let's go. Sleeping. 오늘도 새로운 표현을 배워보세요. 자, sleeping in a familiar bed. 자, 일단 요 단어 형광펜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Unfamiliar. 익숙치 않은 잠자리에서 잠드는 것은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unfamiliar는 또 쉽게 얘기하면 뭐 strange, 낯선 잠자리, 그쵸? 이런 단어라든지 아니면 accustomed가 익숙한인데 뭐 unaccustomed 하면 또 익숙치 않은 이런 게 되겠죠. 되게 익숙치 않은 잠자리에 잠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n fact, 연결사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실제로 sleep problems, 그 수면 문제, caused 동사 아닙니다. 요렇게 수식이에요. 약이 된 수면 문제야. 뭐에 의해서? New surroundings. 자, 여기도 형광펜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자, 이거 왜 형광펜을 하냐면 글을 쓸 때 unfamiliar bed를 또 쓰기 싫어서 뭐로 바꿨니? 새로운 환경이라고 바꿨죠.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약이 된
sleep problems, 수면 문제는 are referred to as, 자, 어법 좀 체크 좀 해줘라 얘들아. 외워주세요. Be referred to as는 뭐뭐라고 불린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to 전치사 빼셔도 안 되고 as 전치사 빼먹으셔도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시험에서 내신에선 좀 치사하게 내야 되니까 to를 뺀다든지 뭐 as를 뺀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빼서 나오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자, 이런 문제는 the first night effect, 첫날 밤 효과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 researchers, 연구자들은 believe that, 대절이야라고 믿습니다.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 이 현상이 무슨 현상 얘기하는 거야? 잠 못 자는 거. 이게 is caused, 유발된다라고 믿습니다. 뭐에 의해서? A division in our brains, 우리의 뇌 속에 있는 division이 뭐야 얘들아? 나뉘어지는 거, 그런 거를 그냥 두 단어로 그냥 분할이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우리 뇌 속에서 뭔가 나눠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 뇌가 나눠지는 게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the right hemisphere, 우뇌는, 이거 우뇌라고 합니다. hemisphere는 반구긴 한데 그냥 이렇게 쓰면 우뇌. 자, 우뇌는 sleeps deeply, 아주 깊게 잠을 자는데, 근데 but the left hemisphere, 좌뇌는 does not, 일단 does not의 형광펜 한번 해주시고요. 어법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 자리에 is not이야 라고 해놓고 is에다가 밑줄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왜냐면 이때 does는 대동사로 뭘 받는 거야? sleep을 단어, sleep이란 단어를 다시 받는 거 아니야. 의미상 그치? 그러면 쉽게도 다시 보면 does not 다음에 그냥 요렇게 써놓으세요. sleep deeply. 그러니까 좌뇌는 깊게 잠들지 못한다. 오케이. 이유가 하나 나왔네요. The reason, 이유입니다. For this imbalance, 얘들아 imbalance 형광펜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자, 지문을 깔끔하게 잘 썼어 얘들아. 이 앞에서 말한 요거 있잖아요. 우뇌는 잘 자, 좌뇌는 못 자. 이 말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 거야? imbalance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치? 이러한 불균형, 좌뇌 못 자, 우뇌 잘 자. 이것의 이제 이유는요. is입니다. 대처리아입니다. 대시라는 보어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이유가 one of the roles of the left hemisphere, 뭐 중에 하나, 자, 원이 일단 대절의 주어입니다. 역할 중에 하나, 무엇의, 좌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됐나요? is, 이다, 뭐 하는 것이다. to stay alert, 형광펜 한번 해주세요. to stay alert, 단어 외우자 얘들아. alert가 주의하는, 경계태세의, 특급에서 배운 적 있다? 맞지? 자, stay는 여기서는 뭐뭐인 채로 있다라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보어를 alert라는 이제 요런 형용사로 써주셔야 됩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좌뇌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When we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 어디에 있는 스스로야? In a strange environment. 아까는 무슨 단어라고 했었지? Unfamiliar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단어를 좀 바꿨어. Strange라고 바꿨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다? Stay alert. 경계 상태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단어 하나 더 써야겠다. Alert라는 단어는요. 요 단어도 하나 써주세요. Wary. Wary가 경계태세의 이런 뜻이거든요. 됐지? 자, 여기도 빈칸 추론이라고 한번 써주시고,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 왜 그래? 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심은 좌뇌가 경계태세를 취한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연결사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앞 문장을 다시 한번 재진술을 깔끔하게 해줄게. 이런 말이 됩니다. The first night effect, 첫날 밤 효과라고 하는 것은 is a sort of 일종의, 됐나요? 자, 일종의 형광펜 쭉 하겠습니다. Built-in security guard working the night shift. 자, 요 첫날 밤 효과를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일종의 built-in 별표 한번 딱 해주시고 얘들아. built-in이 뭐지? 내재된, 이미 내가 가지고 태어난 security guard, 보안 요원 같은 거야. working 요렇게 수식해 주세요. 일하는,
The night shift. 이게 야간 근무란 뜻이야. 야간 근무로 일을 하는 보안 요원과 같은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빌트인이란 단어 얘들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고 또 상승에서 한번 나왔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자. 얘들아, 가지고 태어났대. 이미 내재되어 있대요. 요런 단어 지금 한 다섯 개는 같이 한 것 같거든요. 그치, 뭐 있니? Innate, inborn, inherent,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programmed, 기억나세요? 어차피 복습 한번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봐봐. 또 hardwired, 요런 단어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빈칸추론 대비라고 또 해주세요. 그러면서 요 문장은 문장 삽입. 재진수라는 문장, 문장 삽입 가능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If, 만약 it hears the slightest sound, 그것이 좌뇌지, 좌뇌. 좌뇌이자 이제 요 내 보안 요원이겠죠? 얘가 the slightest sound, 정말 미세한 소리, 아주 사소한 소리를 들으면 it, 좌뇌는요, 그러니까 우리 보안 요원은 wakes us up, 우리를 깨웁니다. 맞죠? wake up us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명사는 뒤에 쓰지 마시고 앞으로 중간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첫날밤 효과가 요 정도로 정의가 됐고, 그 마지막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While, 비록 뭐뭐이지만 this mechanism, 얘들아 요 this mechanism 형광펜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this mechanism이 가리키는 게 뭔지 영어로 써라 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쓸 거야? 잠 못 자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잠 못 자는 건 현상이지. 그치? 이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이제 시스템이나 기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니네 뭐라고 쓸 거야? 디스 메커니즘인지 뭔지 딱 정확하게 써라. 위에 문장 뭐? 요거? 바로 위에 거? 근데 이게 봐, 이시란 대명사도 있고 뭐 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뭐.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지. 요거. 이거 무슨 말인지 되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좌뇌가 뭐 하는 거? 경계태세 서는 거. 이걸 하나의 기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나? 이러한 기재, 뭐. 내가 낯선 상황이 있을 때 잠 못 자는 거, 그래서 좌뇌가 자꾸 나를 깨우고 경계태세에 서는 요 기재는 계속 갈까요? was probably 아마도 quite useful 매우 유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얘들아 was가 들어간 걸 보니까 옛날이잖아. 유용했을 것이다. when our ancestor 우리의 조상들이 were sleeping 잠자고 있을 때 in a jungle 정글에서 정글 다음에 full of라는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 구가 앞에 있는 누구 수식? 정글 수식. 자, 뭐로 가득 찬? predators 포식자로 가득 찬 정글에서 살고 자고 있을 때는 비록 유용했겠지만 it 그 기재는요. 자, 요 기재는요. can be real inconvenience 지금에 와서는 어떻대더라? 실질적인 불편함이다. When, 어떨 때? We spend the night, 우리가 밤을 보낼 때 호텔방이라든지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낼 때는 아우 너무너무 inconvenience, 불편하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 질문 그래도 나름 중요하니까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별표 한번 해주시고.